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 CJ 헬로 기장 임랑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사회를 맡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MC 튼튼 아저씨 이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CJ 헬로 부산 방송 아나운서 송혜원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들으면서 어릴 때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네. 어린이 된 지금도 사실 이 동요가 가슴 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기억에 남는 가사들이 흥얼거려지는 걸 보면 네. 동요는 깊은 산 속에 있는 옹달샘처럼 우리들의 가슴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마법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앞팀 공연 이후에 여기 계신 분들의 표정이 좀 밝아졌거든요. 입가에 그렇습니다. 미소가 살짝 띄시는데 네. 이런 게 바로 동요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즈 헬로 기장임당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는 어린이들의 문화활동을 권장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통과 첨단이 조화되는 빛과 물 그리고 꿈의 도시 기장군의 아름다운 임랑해수욕장에서 매년 여름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어린이들이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이곳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동요대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즌 1로 기장인랑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네. 네. 기장 임랑 썸머 뮤직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기장 임랑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를 위해 애쓰고 계신 박춘봉 위원장께서 무대로 나오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박춘봉 위원장님의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기장 임랑 썸머 뮤직 페스티벌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춘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물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오기석 기장군수님 이하 항운철 기장군의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부산시의회 의원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이 행사를 빛내기 위하여 바쁘신 와중에도 걸음을 해주신 내 예비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요대회에 참가한 어린이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참가한 어린이들이 실력을 마음껏 뽐내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즐거운 하루가 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기장 임랑 선매 뮤직 페스티벌 개막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2019 CJ 헬로 기장 임랑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친구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기장 구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 CJ 헬로 기장 임랑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았고 엄격한 예심을 통해 오늘 총 23팀의 경연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어려운 예심을 뚫고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된 만큼 더욱더 세심하고 또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빠 힘내세요를 작곡하신 작곡가 한수성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 명예대표 신진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신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수 권영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심사위원님들 공정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회 심사 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신진수 심사위원님께서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신나게 그리고 즐겁게 노래하는 게 심사 기준의 일부입니다. 전체입니다. 그리고 물론 박자가 맞아야 되겠지요. 음정도 맞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어렵게 본선에까지 오신 여러분들 무대 위에서 즐겁게 노래해 주시면 그게 오늘의 큰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노래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진수 심사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음정하고 박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아이들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연습한 만큼 어떤 공연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참가 어린이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곧 대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독창 부문과 합창 부문 이렇게 두 개의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치열한 예선 경쟁을 치르고 독창 부문 12명, 합창 부문 11팀이 오늘 대회 본선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연 순서는 독창 아이들의 공연이 먼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후에 네. 합창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시상 내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독창 부문은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3명, 그리고 5명에게 입선이 주어집니다. 합창 부문은요, 대상 1팀, 금상 1팀, 은상 1팀, 동상 1팀, 장려상 3팀, 그리고 4팀에게 입선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참가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봅니다. 시즈 헬로 기장 임랑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그 첫 번째 무대를 열어줄 독창 부문 참가 번호 1번 대구 월서초등학교 2학년 이지수 어린입니다. 노래 제목은 별빛 이름입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월서초등학교 2학년 이지수입니다. 제가 부를 곡은 별빛 이름입니다. 작년에도 기장인랑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장려상을 받아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꼭 대상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지수 꼭 응원해 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님 별에게 내 이름 지어
네, 별빛 이름. 부모님이 지어주신 예쁜 내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라서 좀 더 긴장됐을 텐데 정말 네. 너무나 잘해준 친구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너무 예쁜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참가자는 누굴까요? 네, 참가번호 2번도 1번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대구에서 왔습니다. 네. 대구 드란길 초등학교 3학년 이선주 어린인데요. 참가곡은 선플 RR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구 드란길 초등학교에서 온 황지연이라고 합니다. 공명은 선플 RR입니다. 최수준 선생님과 열심히 연습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네, 국악동요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마음을 담아서 악플이 아닌 선플과 좋은 말을 사용해서 세상을 밝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네, 국악동요였죠. 그렇습니다. 다음 참가 어린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3번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3학년 이호준 어린이입니다. 참가곡은 어느 봄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교대부설초등학교 4학년 이호준입니다. 제가 부를 곡은 어느 봄날입니다. 최선을 다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에 싸여 연애 새
제26회 MBC 창작 동요대회 대상곡이었죠. 돌배꽃에 쌓여 낮잠을 자는 낯다리 잠에서 깰라 조심조심 꿀벌로 저리 가라는 아주 서정적인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네, 진짜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정이입을 잘하는지 네. 보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몰입해서 보는 모습 아름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참가 어린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참가 번호 4번 부산 방곡초등학교 3학년 장서우 어린입니다. 참가곡은 불란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가 너무 좋아 이 대회에 참가한 방곡초등학교 4학년 장서우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 연습했으니 예쁘게 봐주세요. 네, 너무 예쁘게 잘 불러줬네요. 네, 네. 특히 이 노래는요, 네. 2011 KBS 제주어 창작 동요대회 우수상 곡이라고 해서요, 반짝반짝 빛나는 반딧불이가 내 동생 이마 위에 앉아서 반짝반짝 불을 밝힌다라는 아름다운 제주어로 된 가사의 노래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다. 이 불란지가 제주어로 반딧불이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참가 어린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가 번호 5번 김해 관동초등학교 4학년 박솔민 어린이입니다. 참가곡은 엄마의 자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할 때 힘이 들 때 가장 먼저 엄마의 자리.
다리를 부른 관동초등학교 4학년 박설민입니다. 엄마 사랑해요. 네, 아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우리 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참 동심 속으로 빠져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참가 번호 6번 어린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월서초등학교 5학년 박선아 어린이입니다. 참가곡은 달빛 가야금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료를 사랑하는 노래우정 대구 월서초등학교 5학년 박선아입니다. 제가 기장 윤랑 동료직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인데요. 예쁜 바다를 보며 멋지게 노래할게요. 기장 윤랑 동료직 월수!
네, 우리 국악동요 2014 창작 국악 동요제 우수상에 빛나는 곡이었죠. 네, 아름다운 가야금 소리를 표현한 노래였습니다. 네, 부채까지 준비해가지고 율동이 네. 굉장히 귀여웠어요. 다음 참가 어린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7번 대구 용천초등학교 5학년 박소윤 어린이입니다. 올해는 대구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참가를 했네요. 네, 네 참가곡은 조금 느린 아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내려온 동요를 사랑하는 동요천사 박소윤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이곳에서 캠핑을 자주 왔었는데 여기서 노래를 할 줄은 정말로 몰랐어요. 캠핑하듯이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 7번 박소윤 응원해주세요. 2013 성남 창작 동요제의 우수상에 빛나는 곡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다는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네, 가사가 진짜 위로가 되는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참가 어린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참가 번호 8번 광주 살레시오 초등학교 5학년 여명원 어린이입니다. 참가곡은 나의 소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 살레시오 초등학교 5학년 여명원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곡은 나의 소원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르겠습니다.
네, 피아니스트가 꾸민 아이가 바다의 용왕님에게 소원을 비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네, 아주 철저한 예심을 뚫고 올라온 아이들이라고 하더니 정말 네. 한 명 한 명 다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 아, 저는 감정선이 너무 좋아서요. 네, 네 맞습니다. 보기가 감동을 엄청 받고 있습니다, 저는. 네, 네, 다음 참가 어린이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은 참가 번호 9번 부산 송수초등학교 5학년 전서현 어린이입니다. 참가곡은 바람 이야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송수초등학교 5학년 전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바람의 향기를 맡아보신 적이 있나요? 저와 함께 바람의 향기를 맡으러 여행을 떠나보아요. 바람이 마음에 들려주는 아주 정다운 이야기라고 했는데요. 네. 네, 이곳 임랑해수욕장에서 부는 이 바람이 들려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감성적이시네요. 네, 아, 너무 다음, 좋습니다. 네, 다음 참가 언니도 소개해드려야죠. 네. 다음은 참가 번호 10번 부산 동래초등학교 6학년 김혜린 어린입니다. 참가곡은 섬돌 밑에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동래초등학교 6학년 김예린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무대가 조금 더 특별한데요. 6살 때부터 동요를 불렀는데 어느새 졸업반이 되어 마지막으로 설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무대인 만큼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아주 가사와 멜로디가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네, 다음 참가 어린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참가 번호 11번 울산 울주 명지초등학교 6학년 조효린 어린이입니다. 참가곡은 어린 왕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울주 명지초등학교 6학년 조효린입니다. 오늘 제가 부를 곡은 어린 왕자 이야기입니다. 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멜로디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 드릴게요. 네, 참가번호 11번 친구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참가 어린이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이제 마지막 독창 부분의 참가자 친구가 되겠네요. 네. 참가번호 12번 김해경운 초등학교 6학년 길도현 어린이입니다. 저는 김해경운 초등학교 6학년 길도현입니다. 임랑 바닷가에서 들려드리는 울려 퍼지는 길도연의 풍금소리 노랫소리 잘 들어주세요.